그러면 36장 강물과 바다의 문답 이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하라고 하는 그 큰 강이 있죠. 중국을 상징하는 강이죠. 황하. 중국 문명이 황하 문명에서 비롯됐다고 말을 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황하를 이제 어머니의 강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강이고 끊임없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강이고 그 누런 그 황토 물이 흘러가면서 중국 문명 역사를 이루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뿌듯해하는 강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강처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황하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들 보셨겠지만 그냥 황토가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유학을 했을 때 그 북경대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황하는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흘러가냐고 했더니 그냥 황토가 흘러가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황토가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혼탁한 세상을 그렇게 굽이굽이 흐르면서 중국 문명을 읽어왔다고 하는 중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그 속에 살아있는 강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강이죠. 중국 사람들이 아마 자신들의 상징물로 그 내세운다면 황하와 만리장성을 내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만리장성이라는 데도 다들 가보셨겠지만 저는 뭐 가보나 마나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 만리장성을 보면서 아마 그 5천년의 뿌듯한 역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지켜오기 위해서 이렇게 몇 킬로입니까? 4천 킬로가 넘죠. 뭐 한 6천 킬로 되나요? 그 굽이굽이 산맥을 연결해가면서 그 만들어놓은 만리장성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또 뿌듯해합니다. 예. 자, 그 황하가 바다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 황하가 바다를 만나서 바다의 신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죠. 말하자면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와서 용을 만난 격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장마철이 되자 모든 강물이 황하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예. 양쪽 물가에 넘친 물줄기가 하도 넓어서 이게 한강이 넓은 데가 한 1km 정도 되는데 이 황하는 얼마 된다 그럽니까? 4km라고 하죠. 4km. 넓은 데가 4km라고 합니다. 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망망한. 예. 그러면서 이게 황토물이 이게 이제 단류 현상을 일으켜요. 그 특히 하류에 오면 염분과 만나 가지고 이게 황토가 퇴적이 되는데 강물을 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강물들은 이게 흐르지를 못하고 염분과 만나 가지고 삼각주 정도 발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강물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거예요. 황하가 살아있는 용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하류에는 배가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가 빠져버려요. 이게 그 흐물흐물한 황토에 빠져가지고 배가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곳이 소인지 말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다. 너무 작으니까 소인지 말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다는 거지.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이에 황하의 신 화백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화백. 예. 우리나라에도 그 고구려 주몽 전설의 화백의 딸 유화 부인이 그 해모수와 이제 뭐 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몽을 낳았다라는 이제 그 건국 신화가 있는데 화백이 등장을 합니다. 화백은 황하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물신이에요. 수신. 원래 초사라고 하는 책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마 장자보다 초사가 더 원전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초사를 그 원형으로 봅니다. 하백. 싱글벙글 기뻐하면서 천하의 아름다움을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황하가 제일 큰 강이니까 천하의 아름다움은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하백은 강물을 따라 동쪽으로 가다가 마침내 북해에 이르렀다. 이 북해가 도대체 어디냐? 북해가 어디냐면요. 발해를 북해라고 합니다. 예, 발해가 북해입니다. 예, 저 청나라 말기에 북양함대가 바로 이 대련 쪽에 있었어요. 북양함대. 북양.
북쪽 바다. 이걸 북해라고 해서 카스피해나 무슨 뭐 저 위에 북극해 어디 뭐 그쪽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에서 북해는 발해입니다. 발해가 북해입니다. 거기에서 동쪽을 바라보니 어디까지가 물인지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발해로 가니까 더 넓죠. 예. 그렇지만 이제 발해만은 그 아늑하게 이렇게 둥글게 큰 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가 물산이 풍부하면서 또 기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안개가 또 자주 끼는가 봐요. 운무가 해무, 운무 이런 것들이 많이 끼는가 봐요. 그래서 신선섬의 전설이 이 발해만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도교의 기원을 이 발해만에서 보는 견해가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통설이에요. 통설이 되었어요. 발해만이 중국 도교의 발상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발해만은 우리 민족의 또 주 무대였어요. 고구려 발해 시대까지는. 예.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동쪽을 바라보니 어디까지가 물인지 끝이 보이잖아요. 또 여기 또 하나가 신기루가 잘 뜹니다. 이 발해만에. 그래서 이 삼신산의 전설이 만들어진 것도 발해만이고요. 뭐 불로초를 찾으러 갔다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하백은 처음에는 이리저리 바다를 둘러보다가 북해의 신 약을 향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북해신을 이제 만난 거죠. 이 발해의 신을 만난 겁니다. 하백이 약을 만났어요. 북해 약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명의 상징인 황하의 신이 더 큰 발해로 지금 세상을 벗어나온 거죠. 예. 중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난 격이 된 거죠. 속담에 도를 100번 들으면 나만큼 아는 자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바로 나를 두고 했던 말인가 봅니다. 또한 나는 공자의 지식을 시시하게 여기고 백의의 의로움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처음 들을 때는 믿지 않았는데 지금 나로서는 이렇게 큰 바다의 스케일을 보니 아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마도 큰 도를 아는 대방가에게는 나는 길이 웃음거리가 되었을 법도 합니다. 라고 이제 본인이 소견이 작았음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북해약이 말했다. 우물한 개구리가 바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사는 공간에만 갇혀있기 때문이요. 여름 날타리가 얼음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처한 시간에만 닫혀있기 때문이요. 궁격진 선비가 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의 소견에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 말을 참 잘합니다. 지금 그대는 비좁은 강 사이를 빠져나와 거대한 바다를 보고서 그대의 누추함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대와는 천하의 이치에 대해 함께 논할 수가 있게 되었소. 네. 이제 당신은 기존에 있던 그 속 좁은 그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도에 대해서 더불어 이야기할 만한 수준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천하의 바다보다 더 큰 물은 없어. 모든 강물들이 모여들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지요. 아, 이거 참 재미난 생각이죠. 모든 강물들이 바다에 다 흘러 들어오지만, 예, 바다는 넘쳐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바다 속에는 구멍이 있어서 바닷물이 새어나가지만, 끝없이 새어나가도 바다는 결코 비는 법이 없다. 이 바다 속에 구멍이 있다는 이 생각도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예. 이제 위려라고 하기도 하고요.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 바다 속에 있는 구멍 이야기가. 그래서 동해 바다 속에 이 구멍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물들이 끝없이 바다로 밀려 들어오지만 넘치지 않는 이유를 이 구멍으로 새어나가는 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인체로 말하면 마치 항문과 같은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문과 같은 곳이. 봄이 되건 가을이 되건 변함이 없고 홍수가 지건 가뭄이 들건 바다는 알지 못합니다.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왜냐하면 나의 형체는 천지 사이에
뭐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야, 이게 부케약의 또 소견은 또 다릅니다. 화백은 지가 온통 천하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에 넘쳤는데 부케약의 이야기는 나는 천지에 그냥 미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큰 바다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나의 기는 음양에서 받았을 뿐이고 내가 천지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큰 산속의 돌멩이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네. 나의 왜소함을 인식하면서 존재하고 있을 뿐 내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길 것이 없습니다. 부케약은 정말 식견이 참 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천지 사이에 있는 것은 미꾸라지 구멍이 호수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중국이 사회 안에 있는 것은 쌀한톨이 큰 창고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야, 이거 참 장자라고 하는 중국 서적 속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정말 상상 외입니다. 중국이 사회 안에 있는 것은 쌀한톨이 창고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이 장자서는 중국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중국 바깥에 있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사회 안에 있는 것은 쌀 한 톨이 큰 창고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정말 통쾌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진핑에게 장자를 좀 읽어보라고. 중국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마. 이미 2500년 전에 장자 선생이 얘기하시기를 중국이 이 세계에 있는 것은 쌀 한 톨이 창고 안에 있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해서 장자 좀 읽어보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모든 사물의 수를 세워서 만물이라고 하는데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요. 예. 국제적인 정말 식견을 가지고 있네요. 이 발해에 사는 부케약은 다릅니다. 식견이 중국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잘난 그 좁은 소견을 가지고 예, 아주 그 자존적인 중화주의에 젖어 있는 하백의 생각을 지금 부케약이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천하의 구주를 다 찾아봐도 곡식이 자라고 배와 수레가 왕래하는 한 곳에만 사람이 사니 이를 만물에 비유해 본다면 마치 말의 몸뚱이에 털 한 가락 붙어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오재가 재위를 양보하고 사망이 자리를 다투고 어진자가 세상을 걱정하고 재능 있다는 선비들이 애를 쓴 것이 결국 이 털 한 가락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 관점이 우주적입니다. 우주적이에요. 네. 중국이 털 한 가락에 불과하고 결국 뭐 사망 오재가 뭐 잘난 척하고 뭘 무슨 뭐 공자 맹자가 나와 세상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털 한 가락 털 한 가락을 가지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격이다 이 말이죠. 백인은 이 털 한 가락을 사용하는 것으로 명예를 삼았고 중리는 털 한 가락을 강론하는 것으로 박하가다고 여겼어. 이렇게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까 황하가 가장 크다고 으스든 것과 같지 않소? 네. 참 활마롭게 만드는 말솜씨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천지를 크다고 여기고 털끝을 작다고 여기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하백이 말했죠. 이건 완전히 그냥 뭐 고지고대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 수준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케약이 말했다. 그렇지 않소. 만물의 수량은 끝이 없고 아, 이게 무한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요. 무한 개념을. 부케약은 작다고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 개념으로 가면 작고 크고 없어요. 다 무한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수학적, 과학적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부케약은. 이 발해만에 살던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분수의 일정함이 없고 처음과 끝에 정해진 연고가 없는 법이요. 예. 그렇게 일정하게 뭐가 이유가 있어서 뭐가 생겨나고 하는 것만은 아니요. 그렇게 세상을 속 좁게 보지 마시오. 따라서 큰 지혜를 가진 자는 거시와 미시 두 관점으로 살피기 때문에 야 이런 건 정말 재밌는 말이네요. 예.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두 가지를 다 본다는 거죠. 작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고 크다고 해서 많다고 여기지 않소. 왜냐하면 수량이 무궁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네. 무궁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 도가사상은
이 무한 개념, 이 무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먼지에도 무한한 세계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산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옛날과 지금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멀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않고 가깝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도 않죠. 이것은 시간이 그침없음을 아는 것이에요. 시간이 무궁함을 알기 때문이요. 차고비는 1월의 조화를 살펴서 얻었다고 기뻐하지 않고 잃었다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는 타고난 분수가 원래 일정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네. 해와 달을 보라. 뭐가 일정하냐 이 말이죠. 뭐가 정해져 있느냐. 자꾸 변화하고 있는데 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뭐가 일정하겠느냐 이 말이죠. 하늘이 운행하는 공평한 길을 알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기뻐하지 않고 죽는다고 그걸 재앙으로 여기지 않소. 네. 살아있으면 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불행하다고 해요. 네. 뭔가 좀 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기고 좀 적게 있으면 불행하다고 여기는데 예, 그따위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예,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는 처음과 끝에 정해진 연고를 따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요. 알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못하고 아는 것이 병이란 말이죠. 예,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얼치기로 아는 것이 가장 큰 병통이죠.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 근데 얼마나 인간이 알 수 있느냐? 얼마나 뭘 알 수 있느냐? 네. 태어난 때가 태어나기 이전보다 못하다고 한다. 이게 중국 사람들에 보면 퇴화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지금 세상이 잘 못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퇴화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죠. 공자 같으면 요순 시절 또는 주나라 주공 문왕의 시절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거죠. 네. 과거를 자꾸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이미 시간은 변했는데 흘러간 강물을 계속 떠올리면서 흘러간 강물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몸으로 지극히 큰 세계를 궁구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법이요. 네. 이로써 생각해 본데 어떻게 털끝이 가장 작은 존재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천지가 가장 큰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소. 하백이 말했다. 세상에 따지기 좋아하는 농경가들은 지극히 정미로운 것은 형체가 없고 지극히 큰 것은 그 밖을 둘러쌀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대소 개념입니다. 극대극소의 개념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은 형체가 없고 또는 안이 없고 지극히 큰 것은 밖을 둘러쌀 수 없다 또는 바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는 믿을 만한 사실입니까? 부쾌하게 답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보려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시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큰 것이 작은 것을 보려고 하면 잘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미시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작은 존재 중에서도 미세한 것을 정이라 하고 작은 것 중에서도 또 작은 것은 정이죠. 큰 존재 중에서도 성대한 것을 부라고 한다. 이렇게 다르게 구별하면 서로 형세가 다른 것이다. 정밀없다거나 거칠다는 것은 형체를 가진 존재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형체가 없는 것은 너무 작아서 수를 나눌 수도 없고 밖을 둘러쌀 수 없는 것은 너무 커서 수로 셀 수도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물 중에서도 크고 거친 것이고 생각만 할 수 있는 것은 사물 중에서도 작고 정밀한 것이다. 언어로 논할 수도 없고 관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은 크다 작다라는 말로 나타낼 수가 없다. 네. 상당히 철학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인식 내용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분석을 한 내용이죠. 네. 장자라고 하는 책은 중국 선진시대에 가장 철학적인 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인은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도 않지만 과도한 은혜를 베풀지도 않습니다. 네. 남을 해치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지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은혜를 베풀지도 않는다고 하면 너무 야박하니까
과도한 은혜는 베풀지 않는다.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은혜를 주는 척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도 않지만 문지기라도 천시하지는 않는다. 재화를 차지하려고 다투지도 않지만 사양하지도 않는데, 농사를 지을 때 남의 힘을 빌리지도 않지만 혼자의 힘으로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천시하지 않으며 보통 사람들과 행동거지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괴팍하거나 특별하지도 않다. 사람들을 따라서 행동하지만 아첨하는 말을 비천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높은 관직을 준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 형벌을 준다고 해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주려면 줘라 이러는 거죠.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이란 게 간단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크다 작다 판단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네, 크다 작다라고 하는 판단은 되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네, 크다 작다라는 건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네, 큰 것이 있어야만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독자성을 가진, 네, 실체를 가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이 있어야만 돼.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나타나면 작았던 것이 커지기도 하고 커졌던 것이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도대체 크다 작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듣기로 참된 도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지극한 덕은 얻을 수가 없으며 대의는 자기 몸이 없다 라고 하니, 이건 다 도가적인 그런 표현법이죠. 이는 지극히 자기 분수를 지극하게 단속한 경지이다. 자기 분수에 맞춰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를 하기 때문에 진짜 도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극한 덕은 얻을 수가 없어요. 대의는 또 자기 몸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나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 그 말이죠. 하백이 말했다. 사물에는 안팎이 있는데 대체 어느 점에서 귀천이 갈라지고 대소가 나뉘어지는 것입니까? 아, 이게 귀천과 대소의 기준이 뭐냐? 네, 이걸 지금 묻자. 부캐학이 말했다. 이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귀천이 없지만 사물의 관점에서 보면 귀천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있느냐면 귀천이 있는 방식이 참 맹랑합니다. 자신은 귀하고 상대방은 천하다는 거죠. 그게 귀천이라는 거죠. 정말 정말 정확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꿰뚫어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 귀천은 자기 혼자 판단할 수가 없어. 그렇죠. 나 혼자서 그냥 귀하다 천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있는 안에서는 귀도 천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일 뿐이지. 그런데 이게 사회에 나오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계급이 생기는 거죠. 나는 선원이고 선장 밑에 있고 선장은 또 자본가 밑에 있고 자본가는 왕 밑에 있고 이런 거죠. 네. 상대적 차이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가 크다고 생각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여 크다고 판단하면 만물은 크지 않은 게 없고, 그렇죠. 작다고 생각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작다고 판단하면 만물은 작지 않은 게 없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 천지는 쌀 한 톨과 같고 털끝이 동산만한 것이요. 이것을 안다면 차이의 본질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차이가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마음속에 생성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도대체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차이가 각자의 존재는 각자의 실체를 가진 존재로서 존속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들을 크다 작다 귀하다 천하다 구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 계급을 구분하는 문제는 봉건사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급을 나눠야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계급을 나누면서 예가 차려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부캐학의 말은 그건 도를 모르는 소리라는 거죠. 아주 세속적인 이야기고 도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70쪽. 객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바를 기준으로 있다고 판단하면 만물도 모두 갖고 있는 셈이 되고,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바를 기준으로 하여 없다고 판단하면 만물도 모두 없는 셈이다. 동과 서는 서로 반대이지만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면 객관의 본질이 정해진다. 아, 참으로 재밌는 말이네요. 네. 동서는 서로 반대 방향인데 동쪽이 없으면 서쪽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의지한 채로 존속하고, 네, 존립하고 생성되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네. 동쪽이 없으면 서쪽이 없죠. 동쪽이 있으니까 서쪽이 있는 거고, 네, 서쪽이 있기 때문에 동쪽이 있는 거고,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있는 거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것도 있고, 귀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천한 존재도 있다는 거죠. 천한 존재는 귀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천한 것이 있게 되고, 결국은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의 덕분으로 존속하고 있는 거죠. 덕택으로. 네. 주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기준으로 하여 옳다고 판단하면 만물은 옳지 않은 게 없죠. 다 각자 옳다 그 말이죠. 각자가 옳아요. 각자가 그러다고 여기는 바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다고 판단하면 만물은 그러지 않은 게 없어요. 성군인 요인금이나 폭군인 걸림금이 자기는 옳고 상대가 그러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주관의 차이성을 알 수가 있다. 요인금이나 걸림금이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까지 이야기가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요인금하고 걸림금하고 뭐가 다르냐. 네. 정권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실각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 말이죠. 옛날 성군 요는 순에게 제왕의 자리를 양보했었는데 연나라 재상 자치와 쾌왕은 서로 자리를 양보했지만 나라가 망했죠. 네. 어떤 사람들은 요 순이 서로 자리를 양보해가지고는 뭐 정말 아름다운 그 성군의 대명사로 읽어요. 연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양보했다가 나라가 망했나요? 이게 사실은 연나라도 역시 발해만 연안에 있던 나라예요. 연나라. 네. 아래만 연안에 있던 나라, 연나라, 제나라. 네. 그 연나라 위만이죠. 위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위만 조선을 세우죠. 네.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은 전쟁을 벌려서 왕이 되었지만 초나라 백공은 전쟁하다가 망했어요. 네. 은탕, 주, 문은 성군의 대표들이죠. 성군의 대표들인데 알고 보니까 전쟁의 킹, 왕, 짱들이 전쟁을 정말로 잘했던 사람들이죠. 예, 전쟁을 벌려서 왕이 된 거죠.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아이러니죠. 예, 유가의 그 이론대로 말하자면 덕으로서 왕이 되어야지 사람들의 피를 뿌려가면서 왕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탕임금 무왕은 뭐 유가에서 받드는 성왕들이죠. 요순우탕 문무주공, 이게 이제 팔성왕인데, 팔성이, 유가에서 말하는 팔성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공자만 빼놓고 보면 다 전쟁을 통해서, 예, 무력투쟁을 통해서 다 왕된 사람들이죠. 요인금, 순임금, 우인금이 이제 그 양보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장자라는 책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장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요인금과 순임금 사이에도 철저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리를 빼앗고 뺏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 장자에 보면 나옵니다. 아마 그것이 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쟁을 해놓고 나서 역사는 또 그렇게 기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평화롭게 정권교차했다. 그렇게 서로 양보했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기술하기로 한 거죠. 자, 그 다음 272쪽입니다. 대들보는 성벽을 부술 수 있지만, 예, 대들보, 그 성벽을 이렇게 공격하는 뾰족한 그 공성기구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팍 부딪히는 거, 수레를 끌고 가가지고 성벽을 콕 문이나 이런 데를 찔러가지고 이제 무너뜨려서 들어가는 거죠. 공성기. 예? 공성기. 공성기. 예, 공성기는 성벽을 부술 수는 있지만 작은 구멍을 막을 수는 없어요. 개미구름을 막을 수 없어요. 그 공성기를 가지고. 기기나 기와 같은 천리마는, 이건 이제 천리마의 이름들입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리지만 쥐 잡는 데에는 살팽이보다 못해요. 살팽이가 쥐를 잡았지 천리만 타고 뭐 쥐를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올빼미는 한밤중에 벼룩을 잡고 털끝을 분별하지만 대낮에 나오면 눈을 부릅떠 봐도 동산도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천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옳다는 것만을 본받고 그런 것을 없애거나 다스림만을 따르고 어지러움 없으려 한다면 이는 천하의 이치와 만물의 실정을 알지 못한 것이다. 예. 이 육아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는 것만을 본받고 그런 것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아라. 옳다 그르다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옳다 그르다를 나누는 이분법적으로 흑백논리식으로 이 세상을 몰아가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늘만을 본받고 땅을 없애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양,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니까 음만을 따르고 양을 없애려는 격이니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떠들면서 버리지 않고 있으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는 바보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라는 거죠. 말을 정말 통렬하게 합니다. 아주 통렬하게. 상고의 제왕들은 자리를 양보하는 방식이 달랐고 하은주 3대는 왕위를 계승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져서 풍속에 맞지 않으면 그를 왕위를 도둑질한 자라고 부르고 당대의 풍속에 맞으면 그를 정의를 행한 분이라고 부른다. 풍속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의를 행한 왕이요 하나는 도둑질을 한 왕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시대에 따른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편향적인 논리에 의해서 정의인지 불의인지를 사람들은 구분한다는 거죠. 해백이요, 입을 다물라. 귀천이 나오는 문과 대소가 머무는 집을 그대가 어찌 알겠는가? 황하의 신이 발해의 신에게 엄청 지금 혼을 나고 있네요. 네.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해제.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황하는 중국을 대표하며 대륙을 흐르는 강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그 탁한 흐름은 현실 세계의 복잡 다단함을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포용력으로 받아들이고 단류로 인해서 물줄기가 바뀌는 현상을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력의 상징으로 해석하며 도도히 흐르는 황하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 광대한 황하의신 하백이 바다를 보고선 우물한 개구리와 같았음을 깨닫는다는 우아이다. 초절한 장자의 상상력이 돋보인다. 이 장의 맨 앞에 실린 육서성의 말대로 정말로 용호상박하듯 힘차며 생동적인 비유가 압권이다. 예, 육서성은 지금 이 장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육서성은 도사라고 했죠. 이 책의 원 주석자로서 도사인데 굉장히 글을 잘합니다. 예, 원래 유학자 출신이죠. 이 장의 중간 단락에서 육서성은 이 공안은 장자가 일생 동안 구사했던 것으로 대충대충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육서성이 이 장을 대단히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장자의 논리는 오직 장자를 통해서만 증명할 수가 있으니 오묘하고도 오묘하도다. 예. 장자의 논리는 다른 어떤 이론을 가지고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묘한 생각을 다른 제자백가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논리는 대학생의 논리라고 한다면 다른 제자백가의 논리는 국민학생의 논리라는 거죠. 지금 육서성의 이야기는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선진시대에 있어서 가장 철학적인 그 고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노자와 장자입니다. 네. 이 단락은 칠원책이 중에서도 가장 길게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장자의 절묘한 비유를 권해가 높이 평가한 때문으로 생각한다. 네.
귀천이나 대소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귀하냐 천하냐, 크냐 작냐, 대인이냐 소인이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것조차도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당신들은 지금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한다는 거죠. 하베그의 생각은 유교사상 또는 중화주의를 대표하는 것이요. 여기도 안 썼는데 중화주의도 넣어야 됩니다. 하베그는 우리의 건국신화에도 등장한다. 네. 이거는 뭐 고구려 시조, 동명왕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중국의 영향이냐 아니면 고구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하백이라는 말은 뭐 중국의 영향을 말할 것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넓은 황하도 바닷물에 비하면 구우일무와 같을진데 북해학은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우주 전체로 다시 한 번 더 확장시킨다. 예. 강물의 수준에서 황하의 수준에서 바다의 수준에서 우주로 점점 인간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켜준다는 거죠. 그게 장자죠. 그냥 강물의 수준에서 계급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넘어서서 더 넓은 세계, 더 고원한 도의 세계로 우리를 하나씩 인도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우주의 황황함에 비해 이 세계는 말몸에 붙은 무수한 터럭들 가운데 한 터럭에 지나지 않는데 이 털 한 가닥을 놓고 싸움질을 하고 있다는 거다. 처음에는 대소를 비교하는 상대주의적 논리를 펴지만 결국에는 무한한 무궁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도에 관한 절대주의적 세계관을 펼쳐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한 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 진짜 승리는 어떤 거냐? 외발 짐승 기는 기 이야기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중국에는 외발 짐승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기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외뿔 동물도 많이 등장을 해요. 외발 외뿔 이것들이 신화적인 그 세계 속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민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정착된 것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고전인 산해경이라는 책입니다. 외발 짐승 기는 발이 많은 노래기를 부러워하고 발이 많으니까 얼마나 편할까 외발이면 어떻게 걷습니까?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피곤하죠. 뛰어다니려면 강시처럼 뛰어다닌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노래기는 그냥 편안하게 뭐 다리가 뭐 수십 개니까 그냥 뭐 잘 가죠. 노래기는 또 발이 없는 뱀을 부러워해요. 아이고 나는 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해. 차라리 뱀처럼 스르르 움직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한다는 거죠. 뱀은 형체가 없는 바람을 부러워하고 그냥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뭐 예. 바람은 사물을 꿰뚫어보는 사람의 눈을 부러워한대요. 야 이게 참 재밌네요. 예. 그 자꾸 연상을 해가면서 내용을 자꾸 지금 승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두는 마음을 부러워한다. 아, 마음이 가장 영묘하다라는 거죠. 눈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영묘해. 예. 마음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기가 노래기에게 말했다. 나는 그저 외발로 뒤뚱거리며 다닐 뿐 다른 방법이 없네. 그런데 자네는 수백 개의 달로 다니고 있으니 어찌 된 건가? 노래기가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다네. 자네는 저 재채기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나? 한번 부으면 큰 것은 구슬 같고 작은 것은 안개 같은데 모두 뒤섞여서 떨어지는 것들을 헤아릴 수가 없다네. 이건 거의 그 저 고속 촬영기가 있어야만 재채기하는 현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참 궁금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재채기가 온 실내에 퍼진다는 걸 매일 텔레비전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게 옛날 참 그 수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뛰어난 관찰력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나는 내 몸이 움직이는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른다네. 노래기가 이제 다시 뱀에게 갔어요. 나는 발은 많지만 발이 없는 자네를 따라잡지를 못하니 어째서 그런가. 뱀이 더 빠르다는 거죠. 뱀이 대답했다. 내가 타고나기로 본래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나는 발이 쓸모가 없는 걸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발이 쓸모가 없어 그냥 몸으로 움직여. 그 다음에 뱀은 또 바람에게 갔어요. 그래서 나는 척추와 갈비뼈를 부지런히 움직여서 길을 가야 겨우 걷는 속도와 비슷하네. 그런데 그대는
북해에서 휙 일어나서 순식간에 남해로 불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니 어떻게 된 일인가? 북해에서 일어나서 남해로 불어간다는 말은 이게 소요요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예요. 북명의 유한의 김영할곤이라. 그래서 곤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북쪽 바다에서 일어나가지고 곤으로 화해가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고 했었죠. 바람이 대답했다. 나는 북해에서 휙 일어나 남해로 불어가네. 그러나 내게 손가락질하거나 내게 발갈질을 하거나 나는 모두 이기지 못한다네.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 저항할 방법이 없대요. 그러나 저 큰 나무를 쓰러뜨리고 큰 집을 날려버리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태풍이나 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현상이 중국에서는 종종 발생을 하는가 봐요. 자잘한 일을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이른 길이니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은 성인만이 가능하세요. 아, 이것도 참 재밌는 말입니다. 성인은 이기려 하지 않음으로써 크게 이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작은 일에는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고 있다는 거죠.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해제를 보겠습니다. 바람의 힘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늦여름 남쪽 바다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은 동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이제 태풍이 부는 계절이죠.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장마철보다 이때가 더 큰 비가 와요. 예. 여기에서 장자는 바람이 북해에서 생성되어 남해로 불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시베리아 기단에서 발생한 바람은 겨울의 북풍한설이고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채 뽑고 지붕을 날려버리는 태풍은 남태평양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중부지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가 최근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생은 하고 있지만 예로부터 종종 목격되기도 했다. 특히 이게 용오름이 천지에서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그래요. 아주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물기둥을 하늘 끝으로 빨아올리는 맹렬한 회오리 바람을 용오름이라고 불렀다. 네. 장자에는 소요의 편에서부터 바람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한다. 제가 바람의 철학이라고도 말씀드렸었죠. 바람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약하기로 말하면 너무나 무력한 존재이다. 그래서 유형의 세계에서 바람은 절대 강자인 듯 하지만 사람의 손가락 하나도 구부리지 못한다. 오수부동이란 불교 우화가 있다. 천적광대인 닭개, 범사자, 고양이가 서로 보이면 서로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세상의 지식이나 힘은 상대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상대주의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장자는 차원을 달리해서 이들을 모두 이기는 절대강자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성인이고 도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인은 육아의 성인이 아니라 도를 지칭하는, 도를 얻는 일을 지칭하는 말이다. 성인은 자질구레한 일들은 져주면서 대승을 거둔다. 이것은 앞의 14장에서처럼 금고의 자물쇠를 우리는 꼭꼭 채워주지만 힘센 도둑은 금고째 들고 달아난다는 격이다. 마치 어릴 적 동화에 등장하는 모자 벗기기 시합을 보는 듯 한 농변이 외발리에서 외발 도깨비에서 노래기, 뱀, 바람, 눈, 마음을 거치며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육서성은 이 단락에서 주인공들을 중층적으로 등장시켜 점진적으로 구성한 것은 참으로 묘하게 짝이 없다고 장자의 표현력을 극찬했다. 육서성은 장자 매니아였던 것 같아요. 장자 매니아니까 틈만 나면 장자의 표현력을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이해를 했기 때문이죠. 장자를 깊이 있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한 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우물한 개구리의 경지. 괴변과 공손님이 위나라 공자 모에게 물었다. 위나라가 또 나왔네요. 예, 위나라 참 많이 나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옛 성왕의 도를 배워서 커서는 인위의 행위에 밝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같다 다르다 구별하는 동의를 나는 하나로 합쳐버렸고 흰 돌에서 돌이란 진료와 흰색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합동이 이견백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같다 다르다라는 것이 결국은 다 하나라는 이야기를 괴변론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겸배. 흰 돌이라는 말에서 흰색과 돌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그걸 구분해 버렸다는 거예요. 뭐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는 색깔이고 하나는 진료니까 이걸 뭐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지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흰 돌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걸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놀라운 그런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을 당황시키는 그런 궤변이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렇다고 주장하고 다들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는 옳다고 주장을 해서 학자들을 곤궁에 빠뜨렸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말 잘하면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도 대꾸를 못하니까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이제 갈 때까지 다 도달했다. 도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요즘 장자의 말을 들어보면 황당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 수 더 뜬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궤변과 우에 장자가 등장을 한 거죠. 내 논리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 건지 아는 것이 그만 못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면 진 거죠. 예. 알 수가 없는 것이 진 거예요. 지금 나는 입도 뻥긋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잃어주십시오. 예. 확실히 진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해야 좋을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진 거죠. 공자 모는 안석에 기던 채 한숨을 한번 쉬고는 껄껄 웃어주며 말했다. 그대는 우물한 개구리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가? 개구리가 동해 사는 자라에게 말했다네. 이 동해 바다가 또 나왔네. 동해.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와 바다에 사는 자라. 자라가, 자라는 이게 사실은 바다에 사는 건 아니죠? 자라도 바다에 사나요? 거북이가 바다죠. 자라는 그 민물에서 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원문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동해라고 할 때 이 동해가 꼭 짠물이 나오는 바다만이 아니라 큰 강이나 호수도 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자라라고 하는 글자를 써놔가지고 그냥 자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해자라고 하는 게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용법으로 쓰여서 아무튼 우물보다는 무슨 뭐 동쪽에 있는 뭐 동정호가 됐든 서호가 됐든 이런 뭐 그런 데 사는 자라 이야기가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자라로 썼습니다. 자, 나는 난간 위에서 뛰놀다가 깨진 물항아리 조각 안으로 들어가 쉬며 이게 이 대목에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원문을 한번 좀 한국 원문을 한번 봐주십시오. 정말 제가 며칠 몇 밤을 새가면서 이걸 그 번역을 하려고 애를 썼던 그 기절입니다. 겨드랑이를 붙이고 입을 꽉 담은 채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진흙바닥을 헤지으면 발이 빠져 발등까지 묻히지요. 주위를 둘러보면 장구벌레, 개와 올챙이들이 있지만 나만큼 잘하는 놈이 없습니다. 구렁의 물을 온통 나 혼자 독차지하며 우물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즐거움의 극치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아무 때라도 좋으니 나의 우물에 한번 들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동해의 자라가 개구리 초청을 받아들여 우물 안에 들어가려 했다네. 그런데 왼발이 채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무릎이 끼어버렸다네. 네, 이건 보통 자라가 아니네요. 보통 자라가 아니고 열자에 보면 이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그 자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라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자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서는 바다 이야기를 해주었다네. 천리나 되는 길이를 가지고도 바다의 크기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못하고 천리 가지고 바다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리 정도를 가지고 우리 육지에서는 천리면은 굉장히 먼 거리지만 바다에서는 망망대해이기 때문에 천리라는 건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으니까 천길 높이의 절벽을 가지고도 바다의 깊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네. 천길이라고 하면 엄청 높은 천길 한 길을 1m 60으로 자면 천길이면 얼마입니까? 1600m. 1600m 절벽이면 엄청난 절벽인데 바다의 깊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 정도 1600m 깊이 바다는
뭐 별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임금 시절 10년 동안에 9번의 대홍수가 났지만 바닷물은 불어나지 않았고 탕임금 때는 8년 동안 7번 가뭄이 들었지만 바닷물이 줄지는 않았어. 잠깐이건 오랫동안이건 때에 따라 바뀌지 않고 많건 적건 수량의 변화가 없다는 것 또한 동해의 커다란 즐거움이다. 우물한 개구리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네. 무엇이 시인지 무엇이 비인지 그 경계도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고 장자의 말을 알려하다니. 이는 마치 모기에게 산을 지라고 하고 노래기에게 황하수 위를 달려가라 하는 격이라 불가능한 일이었어. 참으로 오묘한 이론은 논할 줄 모르면서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쫓아가는 자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겠는가. 우물한 개구리가 황천을 밟고서 하늘에 오르려 하는 경우일세. 우물 안에 갇혀있는 주제에 남쪽이든 북쪽이든 사통팔달로 통했다고 생각하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으면서 동서를 가릴 것 없이 깊은 근원에서 비롯해 달통한 대도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도 자잘하게 살펴보고 따져보면서 논변으로 글을 쫓고 있으니 이는 붓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송곳 끝으로 대지를 가리키는 꼴일세. 어찌 편협하다 아니하니. 그대는 돌아가서 수릉의 시골뜨기가 조나라 한단에 가서 서울사람 걸음걸이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가. 그는 서울사람 걸음걸이를 어설피 익힌다고 하다가 옛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려서 고향에 기어서 돌아왔다고 하네. 지금 그대도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는 자신의 본 모습조차 잊어버리고 하던 일도 잃게 될 것이에요. 공손룡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다. 그냥 당신은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사시오. 더 이상 넓은 세계를 넘보려고 하지 마시오. 아주 뭐 굉장히 크게 혼을 낸 거죠. 그랬지? 의기양양한 우물한 개구리의 동장에서는 포복절도할 지경이니 그 절묘한 표현력과 수사는 다른 어떤 고전도 좋탈불급이다. 아 정말 뛰어나요. 이 저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그 의기양양하게 뛰노는 모습은 정말 뛰어난 작품입니다. 겨드랑이를 붙이고 입을 꽉 담은 채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진흙바닥을 헤집으면 발이 빠져 발등까지 묻히지. 이 생생한 묘사는 고속 카메라로 찍은 활동 사진을 보고 설명하듯 개구리의 습성에 대한 관찰로부터 얻은 모습을 순간 포착해서 한 컷 한 컷 정밀 묘사로 기술하고 있다. 동해는 세속의 상대주의 논리를 침몰시켜버리는 거대한 도의 비유이다. 공손룡은 선진시대 대표적인 괴변가로서 해시, 등석, 운문 등과 함께 전국시대 대표적인 명가의 인물이다. 명가는 중국 철학사에서 특이한 위상을 차지하는 일종의 논리학파로서 전국시대에 잠깐 그 모습을 보였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자, 한 단락을 떼어서 보겠습니다. 명가의 학자들은 개념 분석을 통해 개념과 사물의 같은 점 또는 다른 점의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상식과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써 중국 철학에서 논리학의 발전을 일구었다. 그러나 세상에 무용한 궤변이란 비판을 받으며 그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참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국의 논리학파가 이게 궤변론자라고 해서 그냥 비웃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그 분과 학문 중에 하나인 논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로서 이것이 연구가 되고 체계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이게 그냥 속절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쉽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 실용성을 떠난 순수한 논리 분석에 대해서 무용하거나 심지어는 유해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이 사람들 생각을 어지럽힌다고 보는 거죠. 공연이 사실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서양에서 논리학의 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중해를 사이에 둔 무역과 상업의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학이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와 로마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주의와 그 문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학과 수사학의 발달을 굉장히 촉진시켰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동양 또는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일단은 상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지역 간, 국가 간, 바다를 통해서 해외까지 열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지에서 그냥 자급자족적으로 살다가 잉여 농산물을 물을 교환하는 수준으로 그쳤기 때문에 그다지 논리학이 발달할 만한 뭐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장자서에는 장자와 해시의 논병과 더불어 공손년 등의 궤변에 대한 명제들을 종종 등장시켜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도의 절대성을 설명하는 방편도 삼고 있어요. 그런데 장자에 보면 이 궤변이 많이 나와요. 장자에 보면. 아, 그리고 노자에도 많이 나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대방무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큰 모서리는 귀퉁이가 없다. 이게 궤변이거든요. 계속 확대시켜보면 귀퉁이가 직선으로 변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대응위성, 큰 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노자 장자는 오히려 궤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다른 어떤 철학에서도 비웃기만 했던 이 궤변에 대해서 노자 장자는 자신들의 철학 속에 이걸 끌어들여와서 도의 절대성을 설명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궤변 학파가 알려지게 됐어요. 노장 덕분에. 노장 덕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노장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동양 철학사에 있어서 하나의 이다나라고 하시는 양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양주. 예. 그 맹자에 보면 양주를 무궁무군, 왕이 없는 철학이다. 라고 해서 뭐 정경의 털 하나 뽑으면 천하가 이롭되게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극단적 개인주의자로 묘사를 했는데 사실은 양주 사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양주 사상에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철학자가 노자 장자와 더불어 유명한 열자라고 하는 도가 사상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양주 편이라고 한 편이 있고 양주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걸 보면 야 이거 중국 철학사에도 이런 히피적인 사상가 이런 정도의 열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건 도가의 개방성,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중국 철학이 풍부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 말한다면 이 도가 철학에는 사실은 이 바레만 쪽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고대사와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미 장자는 상식의 허점을 타파하는 명가의 궤변서를 높이 평가하면서 상대주의적 논리에 빠져있던 이 궤변가들을 좀 한계라고 생각하면서 좀 아쉬워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기로 하고요.